방장은 얘기하고 사령들이 와가지고는 사령할지. 사또님 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. 포졸들 있잖아요. 그 포졸들이 다 들어와서 웃으면 안 돼요. 알죠? 여기서 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다들 맡은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. 절대로 1초의 못도 있으면 안 돼. 실수 있으면 안 되는 거야. 다들 입 닫고 이러고 지나가는 그 길에 제주도 사람들 다 나왔어. 제주도에 아주 그냥 이슈가 생긴 거야. 배비장 속이기 제주 대작전. 야, 영화 만들어야겠다. 제 배비장 속이기 제주 대작전이야.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배비장이 그 상자에 실려가는 거 바꿔달라. 아무도 안 웃어 다들. 그리고 다들 쫓아가.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 관아에 가는 거야. 그 관아에 동원마당. 그래서 방자가 그걸 들고 어디로 왔냐면 관아까지 온 거예요. 관아에 사또님이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참 이 제주도 관아가 진짜 이 당시에 굉장히 할 일이 없었는지 그래 앉아 계시고 모든 관원들이 다 나와 있고 하여튼 제주도 사람들 전부 다 거기 모여가지고 흥미진진하게 구경하고 있고 상자 가지고 들어왔잖아. 그 옆에서 사령들이 물 뿌리고 사령들이 끼룩끼룩끼룩 끼룩끼룩끼룩 이게 성대모사 하고 앉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막 흔드니까 배비장 그 안에서 뭐라 그래. 아이 죽을 때가 다 됐구나. 배비장이 살려주시오.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 이해했지 이해했지. 이런 상황이었던 거야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어떻게 했어. 자 이제 바다다 던집니다. 흔들어 이제 흔들어 들어가지고 바다 던집니다. 바다에 던지는데 짠물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멉니다. 그러니까 눈을 꼭 감고 내가 밖으로 당신을 확 하고 던지면 최대한으로 팔을 다리를 아주 허우적거려서 빨리 헤엄쳐 가야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얘 눈을 꼭 감고 알겠습니다. 하나 둘셋셋 하고 나와서 눈을 꼭 감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개구리처럼 팔다리를 쫙 아무것도 안 입었어. 쫙 펼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훅 하고 바닥에 팍 하고 떨어진 거야. 여기 땅바닥 아니야. 얼마나 아플 거야. 근데 배비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머 나 배치기 했나 봐. 어, 물 위에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아파. 어, 너무 아파. 안 돼 안 돼. 눈 뜨면 안 돼. 하나 둘 셋. 그래서 맨 땅에서 이 바닥을 보석 보석 여기 다 쓸리고 와 남자들은 아는 그 아픔 이 확 허이 허이 하고 가다가 어디에 부딪혔냐면 대청마루 있지. 그 대청마루 사또님 계신 곳 여기다가 이제 사또님이 저 앞에 있으면 이렇게 던져나고 얘가 직진으로 지금 가는 거야. 그 사또님이 지금 얘가 오는 걸 보고 있는 거야. 개구리가 기어오는 걸 보고 있는 거야. 보고 여기다 다 부딪혔어. 그 아래 마루에 부딪혔어. 대가리 탁 부딪혔어.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 한 거냐면 여기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들 팍 하고 터진 거야. 으하하하 하고 터진 거야. 에에